Times. 네, 음악 감독에서 5년 만에 현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연주를 5년 만에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2년 전에도 한번 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 12월에 그때 이제 피아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I Would Love To라는 네, 네, 노래를 복잡한 걸로 네, 그린 모델에다 했었는데 네. 이제 I Would Love To도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크라잉 머신을 꺼냈는데 기억은 나는데 힘들어요. 아, 그렇죠. 이게 너무 밴딩이 많아가지고 왜 그 한 음반 초킹, 두 음반 초킹을 두음 초킹을 써가지고 네, 두음 올리는 거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크라잉 머신 친 건 진짜 몇 년 만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피아 저번에 나왔던 거에서 뭐가 많이 바뀐 건 아니고 그냥 같은 모델인데 그냥 색상 달라져서 색상도. 오랜만에 그냥 다시 리바이벌 리뷰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까지 똑같아요. 가격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뭐 2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까지 안 오른 기타가 없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 뭐 엔화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그 안 그래도 사장님이 네. 스티브 바이커를 저한테 시키려고 하셨는데 네. 리뷰도 하기 전에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호재다 이랬는데 어저께 딱 전화를 하시더니 내가 왜 전화했게 이러시는 거야. 스티브 바 이런 꿈치였어. 아 근데 쎄하더라고 진짜 그래갖고 아 왜요 또 스티브 바이 들어왔어요 이랬더니 맞다고 내일 와서 칠 수 있겠냐 그래갖고 하루 만에 치려면은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건 크라잉 머신 밖에 없는데 크라잉 머신은 사실 기억이 나는 거지 치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멜로디가 기억에 남는가? 네, 멜로디가 기억이 난다는 거지 그게 예. 뭐 그래서 또 어제 급하게 잠깐 쳐보고 오늘 아주 급하게 또 연주를 했더니 당장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타 연습 진짜 예지간이 안 하나 예지간 뭐 안 쳤다는 얘기잖아요 잠깐 쳤다고 물집이 잡히더라고 아무리 두음 초킹 했다고 해도 이게 한 서너 번 테이크를 갔는데 아 이걸 그렇게 땡기 계속 한 10분여를 땡기면 같은 데를 계속 땡기니까 각이야 가죠 네, 물집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정말 저 이거 스티브 바이커 시연하겠다고 7연 그 리드를 하겠다고 라이트 핸드 연습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지문 갈라져갖고 간격본도 붙이고 막 시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본조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 현역 복귀를 위해서. 되게 싫어요. 저는 예비역으로 남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민방이 나오듯이 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 정도로 저는 충분하고. 그 최강야구 보세요? 최강야구? 아니요. 이제 40 넘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랑 하는데 감독님이 이승엽 감독이에요. 아 뭔지 알아요. 그 네. 프로그램. 네. 이승엽 감독이 하도 답답하면 자기가 쳐. 답답하면 네가 뛰든가를 직접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네. 뭐 선수가 하나가 다치는데 그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가 하나 다쳤으니까 칠 사람이 이승엽 감독밖에 없는 거예요. 이승엽 감독이 치고. 그렇군요. 네. 이승엽 감독은 뭐 그래도 클라스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네. 잘 하시겠죠. 뭐 일루 단타도 치고 뭐 이렇게 좀 그 위압감이 있어갖고 그렇군요. 아마추어 사람들이 이렇게 쫄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지금 뭐 네. 나이가 많이 들고 네. 은퇴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승엽인데. 아 이건 뭐 그렇습니다. 사자가 하이에나가 될 법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바로 물집이 잡히더라고. 하이에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든 크라잉 머신으로 한번 시연을 해봤고요. 피아 예전에 나왔. 쓸 때는 이제 스쿼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냥 스쿼드 리바이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도 다 동일합니다. 네. 그때는 선생님이 20세기에 생각한 21세기 기타 네. 저는 유토피아 유투피아 이렇게 드렸어요. 네. 99 이렇게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걸로 스쿼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아라는 그 뜻이 그 약자죠 약자. 피아 밴드 아니에요 우리? 아 피아 밴드. 네. 네. 헐랭이가 기타 치고. 예전에 헐랭이요. 네. 자주 봤었는데 네.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네. 네. 곱창 기가 막힌다. 홍간의 곱창. 아 그래요? 피아가 또 그리워집니다. 예, 네. 그리워지네. 그 Paradise in A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예술의 낙원. 네 예술의 낙원. Paradise in Art. Paradise in Art. P-I-A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와이프 이름이 피아라고 해요. 오. 네. 와이프 이름이 피아. 와. 그래서 그 와이프 이름에다가 약간 이 뜻을 넣은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 모델 이름이 피아. 네, 모델 이름이. 픽업 이름은 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재미있게 잘
이렇게 또 네이밍을 해놨고, 잼을 만든 지가 이제 33년이 됐잖아요. 잼이 8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 87년도에 나왔으니까, 진짜 오래됐지. 87년도에 나와서 이제 33년이 되고 나서 2020년에 이제 그거를 PR로, 잼에서 박을 PR로 피아로. 이제 시그니처를 바꾼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잼 모델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몽키 그립. 예, 이건. 네. 요건 이제 몽키 그립이 아니고 페탈 그립이라고 하죠. 꽃잎. 아, 꽃잎 손잡이. 두 손으로 잡게 이렇게. 예. 네네네. 두 손으로 잡게 돼 있죠. 이제 그 인간의 노화를 상징하는 거죠. 한 손으로 당당히 들다가 이제 두 손으로 겨우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라이언 크로우라고 예, 여기. 이쪽에 사자 발톱. 근데 이건 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특징적이었던 게그 이거 트리 오브 라이프. 예, 요거 트리블 라이프가 쫙 네. 있고 트리 오브 카메라도 라이프. 있고. 이거 요거 편한 거 있어요. 이거 이제 이걸로 마그넷. 해야죠. 네. 여기도 뒤에 그 페탈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게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그 이름이 아예 그 정해져 있었던 건데, 트레이드마크처럼 지금은 요거를 이제 피아 블러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아 얘는 네, 피아 블러썸. 블러썸. 옛날에 그 트리 오브 라이프가 이제 그인그 뭐야 삶의 나무잖아요. 근데 이거를 헷갈리면 라이프 오브 트리하고 나무의 수명이 돼 버려요. 그래서 늘 약간 그렇죠. 네,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였고 지금은 피아 피아 블러썸. 블러썸 이네. 스펙을 그럼 쭉 살펴볼게요. 49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5 플러스 1mm, 44 플러스 2mm 뭐이 정도 보정. 나옵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 바디는 L도고요. 피아에 5피스 메이플 월넛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쪽에 목젖, 목젖. 네, 힐컷 처리되어 있고요. 너트는 앞으로 돌아와서 고도의 머신 금장 헤드 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 43mm에 락킹. 로즈우드 네라킹, 로즈우드 지판에 피아 블러썸 인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 그린 때는 색깔이 좀더 컬러풀했거든요. 입사기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보단 좀반 컬러 정도. 막 이건 그때 막 연두색, 빨간색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봄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겨울에 네. 쓰는 건가 봐. 아, 요게 이제 겨울 피아. 예. 그거는 이제 봄 피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뭐 피아 날날좀좀 바라봐. 바라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예. 네, 지팡 미국 피아. 미국 키야 피아 와이프 이름 맞구나. 알겠습니다. 네, 지팡 공률 반지름 430mm, 스케일 길이 648mm, 24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에 프레스티지 프레데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픽업은 유토피아 픽업 세트입니다. 디마지오의 유토피아 픽업 세트. 이게 넥은 넥과 브릿지는 세라믹 컴버커고요. 그리고 가운데 미들은 싱글이잖아요. 요게 알리코 마그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하이패스 필터가 들어가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예. 네. 듀티컵에서만 작동합니다. 네. 그리고 원톤 5의 픽업 셀렉터인데 정말 픽업 커버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생겼죠. 이게 정말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쳐? 그러니까요. 고급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문양들.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사항에 페탈 그립 스캘롭드 핑거보드. 여기 스켈럽이 네. 하나, 둘, 21에서 셋, 넷, 24까지 돼 예. 있죠. 그리고 울트라라이트 트레몰로 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진, 가운데 비어 있는 게 예. 있고 꽉차 있는 게 있고 두 가지로 제공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오랜만에 피아 복습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이 사운드 모니터 샘플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걸 내가 치다니. 오늘 참 독특한 날이네요, 그죠? 네. 뭐 스티브 바이도 블루스 기타리스트죠? 크로스로드에 출연도 하고 했으니까. 네. 어유 좋다 이거. 사운드가 진한 맛이 있네요. 만들었구나 기타 기가 막히네요 이거 치기도 편하고
야, 마샬 좋고 마샬. 자. 야, 되게 소리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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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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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네, 바이바이 하네요. 네. 네. 야, 이거 와우도 한번 해볼까? 야, 진짜 좋다 이거. 하이에서 여기죠. 굿. 듀얼리스트. 레드라. 좋습니다. 잘게. 안 되는 게 없는 기타 같아요. 네, 굉장히 선생님이 그냥 아주 암 플레이를 아주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락킹이 진짜 성능이 좋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 저, 튜닝 안정성이 좋아요. 야, 이거 불러나온다. 좋습니다. 진짜 탐나는 기타네요. 고성능 기타입니다. 야, 진짜 고성능이네. 네. 나 이거 아까워서 못 칠 것 같아요. 아, 정말 예뻐요. 이 이런데... 픽업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픽업이. 막 땀 흘리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부식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정말 예쁩니다. 옛날에 정말 그 제가 좋아했던 잼 화이트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흰색과 금색의 조화. 야, 저는 너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이런 기타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기타의 약간 어떤 이상향 같은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피아 3761 같이 쭉 살펴봤고, 요거 이제 제가 미리 쳐놓은 크라잉 머신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지금 뭐 민방위 정도로 야. 살아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손이 상당히 아파요 지금. 네, 그 뭐 어차피 뭐 그 카페오라 그러면 뭐 우리 은총 씨는 더럽게 안 해오고. 네, 카페를 안 하죠. 안 하죠. 네. 뭐 또 인우 씨는 그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애로 사항이 많죠.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안마해 달라 그러고 막. 뭐 그냥 막 유난을 떨고 막, 막 진짜 말 그대로 지랄을 해가지고 진짜 더러워서 안 시키는 거고. 아, 정말 잉베이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예. 좀 있긴 있었죠. 잉베이는 예. 그럴만도 해. 신경질 내더라고. 예. 아, 그래서 전날 알려주나 봐. 근데 신경질 날만하게 또 반키 내려서 치잖아요. 예. 그걸 반키를 올려서 일단 네. MR부터 만들고 맞아요. 예. 그걸 착실히 메트로놈을 올려가면서 이걸 맞아요. 이걸 워머블 오래 해야 되거든. 워머블. 그러니까 관을 낼만한데 그래서 역시 그래서 과도 안 내고 해오라는 거 착착 해오는 거 마토밖에 없다니까. 마토도 한 10년 지나면 화 엄청 낼 겁니다. 아, 그래. 뭐 군대 갔다 오면 또 좀 사람들이 좀 남자답게 되죠. 예, 여기서 남자답게 되는 건 좀 네. 조잡해지고. 자기 주머니 먼저 생각하고 아. 이런 좀 쩌드른 남자 아, 네, 좀 그런. 찌들어오겠죠 네. 마토가 아, 그렇습니다. 병장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네. 네. 그 전에 순수함으로 돌아갈 네. 수가 없어요. 한 나이 20살은 한 두 달 만에 먹으니까. 네, 이렇게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기타 치고 4시간 딱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시간 기타 치고 4시간 딱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아까워서 못 어우 멋있어. 저는 잼과 피아, 스티브 바이의 유토피아 이렇게 되도록 아, 하겠습니다. 잼앤 피아, 스티브 네. 바이 유토피아. 네. 무슨 랩송 같네요. 아, 잼앤 피아, 스티브 바이 유토피아. 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충격의 스쿼드입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6점이고요. 오호.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20.
네. 26. 네, 총점 86. 평균 점수 86. 6. 야, 네, 지금까지 역대 스쿼드 5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1위는 뭐길래 86이라도 5위밖에 못했네. 1위는 내쉬의 SOC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88.33이고요. 라리 바실리오가 87.67로 2위. JB5 헤비 에이지드 내쉬 베이스 오현이 87점. 그리고 내시 S63 홈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86.67, 그리고 공동 5위로 펜더 USA의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 86, 그리고 알바네즈의 피아 3761이 86이고, 그 다음으로 아재 2402가 85.67로 바짝 알바네즈의 뒤를 알바네즈가 쫓고 있습니다. 자, 86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화이트 앤 골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예뻤던 기타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약간 좀 기타를 잘 모를 때 드림 기타라고 생각했던 게 늘 잼 화이트였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더 정통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서 좀 더 많이 드린 거라 20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셔츠는 됐으니까 그거 이제 돈 벌어져갖고 그 막 금목걸이를 계속 차세요. 아,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은 그러네요. 모자도 하나 이렇게 비타가 쓰는. 요거는 오늘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네, 제 느낌. 네, 조지 해리슨 느낌인데. 조지 해리슨과 스티브 바이를 합쳐서. 아, 그렇죠. 조지바이? 조지바이? 예. 아주 조잡하네요. 조지바이 좀 그런데 뭔가. 네. 자, 바이. 바이. 네. 정말 바이바이 한 톤.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아 3761 스쿼드 5위의 소식을 전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